안녕하세요. 르메이사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2020년 톡톡코리아 한국어 터널을 알려주기 콘테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콘테스트에 작년에도 참여했었지만 올해도 이런 기회를 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 흔한 단어들보다 사전에 있는 단어들보다 약간 한국어가 재밌었다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조금 알려주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재밌게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알려주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소확행은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라고 혹시 궁금하시면 뭐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다 사람이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진짜 슬퍼서 눈물 흘릴 때도 많고 행복해서 웃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하기 위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행복하고 싶을 때 뭔가 큰 성공이 있어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큰 행복에 집중하면서 진짜 작은 걸로도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잃게 되는 게 제가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단어를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편의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치마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혹시 어디 작품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는데 전 어떻게 안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은 그런 상황들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큰 행복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걸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마상입니다. 마상은 마음의 상처라는 표현의 줄임말인데요. 약간 진짜 심장이 아프거나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때 그런 상황들에서 쓸 수 있는 단어 아닙니다. 이렇게 친절한 친구들이나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쓸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진짜 아픈 건 아닌데 약간 나는 조금 상처받았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분이 저한테 와서 아 너 요즘 좀 살찐 것 같은데 하면은 전 아 이거 마상 이럴 순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눈물보입니다. 눈물보는 약간 들을 때 눈물이라는 단어랑 조금 비슷해서 의미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눈물보는 누가 물어본 사람이라는 표현의 줄임말인데요. 약간 친구분이 뭐 예를 들면 친구분이 저한테 와서 진짜 내가 알고 싶은 마음 없는 알 필요 없는 내가 궁금하지 않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그런 단어들을 계속 저한테 얘기하는데 약간 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 나 이거 왜 들어야 돼? 이거 나한테 왜 말해? 나 이거 알 필요 없잖아. 이거 궁금하지도 않은데 약간 누가 물어본 사람?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꼭 알 필요가 있나? 라고 그런 생각을 들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책언니입니다. 책언니를 제목이 곧 내용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약간 인터넷을 보면은 사람들이 댓글 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짧은 댓글들도 있고 너무 긴 댓글들도 있으니까 약간 긴 댓글에 항상 내용이 있잖아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제목 봐도 그거 약간 신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댓글이 너무 키니까 진짜 읽고 싶은 마음 없어. 약간 시간 아까울 것 같아서 그래도 뭐 궁금하기도 하는데 댓글 밑에도 댓글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탑으로 그거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아 여러분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완전 책언니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약간 제목만 봐도 다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걸로 약간 제목과 내용의 다름 없이 그냥 제목이 뭐 쓰는 대로 내용도 다 그대로이라는 말을 조금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할 말 하안입니다. 할 말 하안은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다 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약간 제 생각에는 이런 단어를 두 가지 사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 상대방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를 이해 못할 거야. 나는 약간 진짜 바보라서 뭐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도 그거를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입만 아프겠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대로 두 번째는요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너무 화났는데 나 약간 얘기하면은 제 입으로 욕날 수도 있고 나 너무 화났어 진짜 이 사람에게 상처 주기 싫어 그러니까 나 진짜 참고 있어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 걸로 할 거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섯 번째 단어는 이생망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단어랑 조금 공감이 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공감이 될까봐 한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단어를 알려주기 전에 조금 어떤 상황에서 쓸수 있는 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믿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고등학교도 망했고 대학도 망했어. 그러니까 나는 친구도 없다. 부모님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진짜 돈도 없다. 뭔가 살 이유가 없다. 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은 망했다. 네, 이 생만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게 할수 있는 상황들을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일곱 번째 단어는 갑분사입니다. 갑분사는 아마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한 명만이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은 생기면 혹시 한번 사용하고 싶을까 봐 그렇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갑분사는 갑자기 분위기 사해진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약간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뭐 그런 좋은 데 앉아 있고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다른 한 명한테 얘기한 거, 너 나한테 돈 빌린 건데 그거 언제 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그 친구 대신에 약간 쑥스러운 마음을 오글거리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아 그거 거기 여기서 우리 사이에 말해야 되나? 그거 둘이만 있을 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랬는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지고 사해진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꼭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여덟 번째 단어는 pop bless입니다. 한국어 pop이랑 영어의 bless에 합쳐하면서 만드는 단어인데요. 약간 제가 아까 얘기했던 단어들보다 조금 더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혹시 말할까 안 할까 했는데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단어를 쓸수 있는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조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pop bless는요, 뭔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뭔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뭐 진짜 아주 작은 말을라도 거는데 그거는 약간 나한테서 욕을 하고 주먹 던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런 행동으로 같은 행동으로 그 사람한테 답하면은 나 진짜 이따 경찰서 가면 화비할 돈이 없다. 나 그런 돈이 없고 나 진짜 감옥 가기도 싫으니까 나 진짜 이 사람에게 참아야 돼. 나 진짜 폭 때문에 잡는다. 폭 때문에 넘어간다. 뿐만 아니었으면 친구 진짜 죽을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이 있으면 꼭 한번 써보세요. 네, 이 영상을 끝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두 가지 있는데요. 일단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코로나가 너무 심한데 항상 저희를 위해서 병원에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들 가족들보다 먼저 저희를 생각하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노력하는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찰님들 그리고 밤낮도 모르고 항상 저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들에게 제일 큰 희망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요. 저랑 같이 이 대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용기를 보여주시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콘테스트에 참여하면 혹시 그때도 여러분들이랑 다시 만날 일이 있으면 그때까지 너무 잘 있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을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